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화요일이죠. 제가 수요일날 당직이어서 미리 올리려고요. 어차피 이제 날짜 제한도 없어졌고. 오늘은 이거예요. EX3라고 읽으면 되나요? 조이트론의 패드고요. 플스3와 윈도우즈를 둘다 지원하고 있고요. 보시면 바이브레이션, 터보와 오토, 이지 모드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내용들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씨 잠깐만 여기 보시면 보이지도 않을 색깔로 플래시 및 플스 3 등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등록 상표라고 하면서 정식 지원은 제품이 아니래요. 한마디로 정식 지원 제품 그 허가받고 만든 제품은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이거 어떻게 뜯으면 잘 떴다고 소문이 나나? 잠시만 지금 칼로 뜯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판매하는 거 보면은 그안 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 이게 안 뜯어지네. 잠깐만요. 뭐 이렇게 놨어. 오케이. 자, 초점 맞추고. 오케이. 설명서가, 저기 있네. 패드, 야! 좀 나와봐. 일단은 본체는 여기 냅두고 설명서 잠깐 볼게요. 나 도대체 터보하고 오토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초점. 아, 얘 요즘 이상한. 오케이 뭐. 터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액션 버튼을 누르면 터보 오토 해제 순으로 적용. 터보 플러스 액션 버튼 1회, 오토는 터보 플러스 액션 버튼 2회, 해제는 터보 플러스 액션 버튼 3회. 뭐 터보 버튼을 누르면 연타, 오토는 자동으로 연타. 아, 그 차이구나. 터보는 내가 누르고 있으면 자동 연타되는 거고, 오토는 안 눌러도 연타되는가 봐요. 자, 그러면은 제품 한번 봅시다. 선은 2.5m라고 하고요. USB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플스3에서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도 눌리고요. R1, R1, R2, L2. 트리거로 작동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아니라 트리거로 작동되고요. 패드는 플스 패드라기보다는 이게 그거라고 그 세턴 패드 세턴의 방향키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동그라미 X 세모 네모인데 색깔도 전혀 다르게 놨어요. 플스랑 색깔이랑 좀 비슷하게 해놓으면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터보 버튼, 셀렉트 버튼, 스타트 버튼, 클리어 버튼? 클리어 버튼 뭐 하는 거야? 이거 홈 버튼이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좀어 플스 3와 XB라고 돼 있는데 XB가 이제 PC랑 할 때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셋탑 박스에서 한대든지 그러면 XB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냐?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2만원에서 21,000원 사이로 파는 것 같아요. 착용감은, 아니, 착용감이래. 이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은, 플스3 패드보다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런 굴곡, 보시면 굴곡도 있고, 그래서 손에 착 감기고, 여기 십자키도 플스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조작은 한번 제가 제대로 해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딱그 제대로 된 조작감은 참고로 무선이 아니에요.
아, 플스 3 제가 패드가 없어서 이걸 산 건데, 플스 3 패드 보니까 중고가 5만원, 새 거가 8만원 대더라고요. 미쳤지, 씨. 플스 4 패드도 그렇게 안 비싸겠다, 씨. 얘는 2만원. 얘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 자빵이 세이카였고, 아, 마지막 좀 선명하게 하자. 세이카의 자빵이 세이카였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실제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